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당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의 징계 안건도 논의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채소 가격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할인 쿠폰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양파와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가 할인 판매되는데 한 사람이 만원 한도에서 20에서 3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책값에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책값은 최대 10%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고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합쳐도 15% 넘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